take it slow. Where you go, I go too. And if you hit the bottom, I'm going down with you. Let's take it slow. Who cares where we gotta be? You know you'll have a good time wherever you're.여기가 지금 수영장만 3개가 있어요. 제가 지금 묵는 곳이 하루 2,500원 채 안 돼요. 2,200원, 2,300원 되거든요. 진짜 싼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최고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막장에 파티도 많이 하고 술이라던가 그다음에 수영장을 해서 아침 조식이라던가 음료라던가 맥주라던가 이런 걸로 또 이윤을 더 내는 것 같아요. 투어라던가 워낙 그리고 엄청 크거든요. 이 규모가. 완전 작은 5,000마리인데 생각보다 잘 조성되어 있어요. 물론 워낙 유명한 관광지라서 사실은 뭐 그럴 수 있긴 한데 아무튼 좀 놀랬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화려하고 다양한 식당이라든가 다양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놀랬어요. 아침이라 한가하네. 가게 문 닫았죠 이렇게. 주로 일몰 투어랑 그다음에 일출 투어가 있거든요. 보통 두 개 지프 투어를 할 때 보통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오토바이 했으니까 저 스스로 가면 돼서 상관은 없는데 주로 이제 그렇게 새벽 일찍 출발하거나 아니면 오후 늦게 이렇게 출발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사실 뭐 굳이 뭐 일출까지는 사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몰 한 번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 여기 뭐야 한국 배를 파네. 농협배. 이야 대단하다. 김치도 팔고 와 진짜 다 판다. 양배추 김치네. 배추김치예요. 양배추김치. 5,000이면 바나나칩이랑 있고 거의 뭐 자국 그 과자 넣고 칩스나 몇몇 제외하면은 거진 뭐 한국, 일본 뭐 등등 다양한 국가에 수입된 것 같아요. 한국에 살았던 현지인 친구가 우유 하나 줬었는데 바닐라 맛 나는 우유였거든요. 진짜 맛있었어. 그거 하나 먹어봐야겠어. 이게 플레인이고 이게 설탕이 좀 적은 거. 아 근데 이건가 보다. 스위트인데 단 거. 예. 너무 달 수도 있으니까 저번에 맛있기는 저녁에 먹어서 맛있긴 했는데 이번에 한 중간 단계 먹어볼게요. 그리고 왠지 우유가 진짜 그때 맛있어가지고 먹어봐야겠어요. 바닐라 맛나. 바닐라 우유. 맛있다. 이거 이게 중간 맛이고 더 단 것도 있거든요. 그거 진짜 맛있어요. 얼려 먹으면 바닐라 아이스크림 될 것 같은.
마침내 무인의 화이트 샌드든에 도착했고요. 보통 여기서 뭐 ATV도 많이 타긴 하는데 뭐 굳이 왔다 갔다 뭐 내가 운전한 것도 아니고 그냥 타고 나서 데리러 갔다 데리러 오는 건데 굳이 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걸어가기로 합니다. 햇빛이 너무 강렬해서 오래 있지는 못할 것 같고 네, 좀 이따 레드 샌드 듄의 선셋을 기대하면서 여기서는 그냥 좀 이렇게 걸으면서 뭐 사진도 찍고 좀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웬만하면 맨발로 걸으려 했는데 와 이거 너무 뜨겁다. 이거 생각보다 사고 치곤 크네. 사실 어제 오는 길에 그 현지인들이 가는 또 사고가 있어요. 화이트 샌드 듄이 물론 여기만큼 엄청 막 그러진 않지만 거기는 주차비 높고 그 다음에 무료입니다. 입장료 높습니다. 거기도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조금 더 관광객도 적고 사진 찍기는 좋을 것 같긴 한데 여기가 확실히 근데 좀 더 사막 느낌은 나긴 하네요. 이렇게 아 길이 여기 다 있네. 와 씨 이거 뭐야 은근히 진짜 사막 느낌 나긴 난다. 어우 너무 덥다. 와 다들 ATV 타는거 나 혼자만 걷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걸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여기 지금은 많이 안 보이네요. 날씨가 좀 더운 상태라 그런가. 보통 여기가 선라이즈로 많이 오니까 좀 오후 시간대는 좀 손님이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아침에 일출보로 많이 오는 곳이니까 일출보로 와서는 걸을만 하겠는데 지금은 와 이거 최악인데 너무 더운데? 근데 뜨거운 그 우와 네 진짜 사막 느낌 나요. 나기는 화이트 샌드 듄에 와서 느끼는 거는 홍보를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어드벌타이즈먼트 정말 잘했고 진짜 사하라라든가 중동에 있는 사막을 갔다 온 사람들에게는 여긴 정말 페이크에 가까울 정도죠. 사막이 아니라 여긴 사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여행을 멀리 가기 어렵잖아요. 어렵고 사막이라는 곳은 특히나 가기 어려운데 간접적으로 또 사막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사막 갔다 온 사람에게도 그때 감정을 조금이나마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선셋 보려고 모인 사람들 보세요. 와. 내 자네네. 우연함 깨끗해. 나이 자네네. 오늘의 일몰이 이제 지나갔고요. 화이트 샌드 듄이랑 그다음에 레드 샌드 듄을 이제 함께 이렇게 봤는데 둘 다 이제 분명히 매력은 다르고요. 한국에서 가깝기 때문에 누군지 와서 이렇게 이런 뭐 사막에 조금 더 가까운 조금 더 그래 간접적인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곳이 무인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 외적인 부분에서 바다라든가 뭐 호텔이나 이 주변에서 또 즐길 것들이 많으니까 훨씬 또 이렇게 평화롭고 조금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내일 호치민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차피 제 오토바이 살려고 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굳이 제가 또 무리해서 내일 호치민으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내일 하루 더 여기서 지내고 나서 모레 아침 일찍 호치민으로 향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녁에 좀 들어가서 쉬면서 네, 맥주도 좀 한잔하고 조금 재정비를 좀 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